첫 방은 한 단계도 높은 자본의 안녕하세요. 사람을 무시하고 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런 사회적 현상이 이런 증오 범죄, 소로님이 약간 어떤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선생님. 님 같은 저장한 계층이 뭘 알겠어요? 진우도 낮고 가진 것도 제가 없으신데. 얘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 자본주의가 네. 중소기업 그냥 부품으로 끝나실 거고 오디오가 좀 많이 걸리시는데요. 평생 그냥 착취만 당하는 인생이신데 소루님 아 나갔네요. 아 이거 좀 약간 조금 저분이 왜 화가 났죠?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데 아는 척 하다가 제가 한마디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아, 일단 저는 그런가요? 인생이 고달프지 않거든요. 네. 인생은 여러분들 지금 다들 몇 살이신지 모르겠는데 예. 30대 없죠 여기? 그렇죠. 저 32예요. 예. 아 32세요? 몇 년생이신데요? 아, 30이에요 30. 아 딱 30이에요? 어 그럼 전등님은 이 방에서 그래도 연장자로서 30대가 되고 나니까 인생이 고달프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처음 왔을 때 고달프다 생각을 안 해요. 아 무슨 일 하세요? 저요? 저는 품질 QA라고 있어요. 품질 QA가 뭐예요? 품질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품질이요? QA가 품질 경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회사를 다니면 회사를 다니니까 너무 이제 길어져서 아 이것도 설명해야 돼. QA는 뭐냐 그러면 네네. 업체 관리하는 거예요. 업체의 품질을 관리하는 거예요. 업체의 품질을 심사하는 약간 그런 높은 고위직 아닌가요 그러면? 관리라는 게 쉽게 주어지는 직책은 아니잖아요. 쉽게 주어진 게 입사할 때부터 그쪽으로 들어갔어요. 아... 좀 병신 같아요. 이걸 어떻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좀 잘 얘기 좀 해주세요. 병신같이 얘기하지 말고. 설명을 좀 잘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네. 네. 알았어요. 제가 잘못했네요. 전 좀 꺼버리고 싶어요. 근데 QA라고 사람들이 모르는 건 맞아. 니들 그 직장에서 일해 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뭐 직장을 딱히 어떤 직장에서 오래 있어본 경험은 없고요. 저는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맞죠. 그러니까 QA를 몰라. 근데 약간 좀 전등님이 본인의 어떤 직업에 대해 설명해 주실 때 다른 사람들 좀 약간 얕잡아보는 무시하는 그런 어떤 톤이 좀 섞여 있어서 약간 좀 QC가 QA가 아, 전등님 좀 재밌고 QA가 있는데 아유, 이걸 대해서 내가 전등님 제가 들어오기 전에 소루라는 분이랑 약간 그 마찰이 좀 있었죠. 제 생각엔 진짜 비응신인 것 같아요. 예예 좀 전등님의 성격엔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자격지심이 좀 보이고요. 부족한 새끼 나가버렸네요. 도망갔네요. 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병신이었다라는 얘기죠? 였는 게 아니라 항상 그럴 거예요. 항상 개병신이었다. 네. 항상 예. 그럴 거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제가 보기엔 톰포드님도 개병신이지 않았나라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말이죠. 네. 전등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소로라는 분이랑 이렇게 마찰이 있었을 때 톰포드님이 직접적으로 예. 전등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제 옆에서 깝죽거리는 그런 아 근데 그거는 역할만 하셔가지고 예. 그거는 예. 일단 제가 그 얘기를 할 때 끝날 때 지금 끝물에 들어왔어요 저는 저도 아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님이랑 거의 비슷하게 들어왔어요 알겠습니다 예. 님은 뭐 하시는 분인데요 아니 방제가 꽤나 어떤 좀 그 네. 시사하는 바가 좀 크다고 생각을 했어요 인생은 왜 이리 고달픈 건지 좀 철학적이거든요 방제가 예. 예 그래서 뭔가 좀 인생에 관해서 어떤 허심탄회하게 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방인 줄 알았더니 개병신들 꼴깍 떠는 그런 방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님도 비응신인 건 사실이잖아요. 어떤 연유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나이가 27입니다. 아, 27이에요? 네네. 아, 제 생각엔 조금 목소리가 좀 늙어 보여가지고 나이가 좀 있는 줄 알았어요. 예, 재밌대가리가 없네요. 다른 방 가야겠다. 방장님, 방장님 반갑습니다. 냉장고에 뭐가 아무것도 없는데 냉장고에 있는 거 뭘 훔쳐가요, 병신년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기 또 어그로 끌려 들어왔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진짜 짜증난다. 인사를 네 번 하는데 아무도 안 받아주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본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 너무 반가운걸? 예, 네, 고맙습니다. 지금 방 없으니까 하지 마세요, 토코. 그것도 맞긴 해. 할 거 뒤지게 없어. 오늘 컨텐츠로 삼았다면 코트 형 롤토 체스 해? 그냥 롤토 체스 그 전략적 팀결투 뭐 그거 아니야? TF팀 심심하면 오토바이 타고 심심하면 들어가 토큰 하고 오토바이 타고 밥 처먹고 토큰으로 오토바이 타고 밥 처먹고 토큰으로 뭐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가요? 코트님 근데 뭐 오토바이만 타는 게 아니잖아. 근데 그러고 돈버니까 배알 존나 꼴려가지고. 그니까 코치노님처럼 하루 종일 야동 보고 딸 치고 똥 싸고 밥똥딸만 하는 예 아무런 경제적인 사회적인 활동을 망각한 채 사회적인 쓰레기로 자리 잡은 우리 고티놀님의 인생보다는 제가 제 나름대로 취미도 즐기고 고타놀님보다는 제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타놀님에게 여쭤봅니다. 고타놀님 무슨 직업을 갖고 계신데요? 무직입니다. 저랑 코트님이랑 비슷하신 것 같아요. 예. 이게 님들아 단순 쾌락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예, 1차적인 어떤 그 아주 1차원적인 쾌락주의죠. 예, 그 도파민 중독돼가지고 고타놀님처럼 밥동딸만 일삼는 그런 행위. 쾌락이지만. 그러다 가끔씩 치킨 처먹으면 기분 좋아가지고 개다리 춤추고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는데 저런 병신 같은 인생을 사느니 뭔가 확실한 취미도 있고 그런 인생이 낫지 않겠어요? 근데 고타놀이 괜히 실버 건드렸다가 개 두드러 맞네요. 근데 건든 게 아니라 제 삶이었어요. 오토바이 타고 밥 쳐먹고 밥동대 장인이세요? 이게 제 삶이었는데 갑자기 고타놀이 그러시니까 아니 고타놀이 밥동딸 장인이신가 봐요. 맞아요. 고타놀이 제일 잘하는 게 밥동딸이죠. 나뭇가지로 살짝 콕콕 건드렸다 개 두드러 맞았네. 맞았다 이 피아. 아 밥동딸 너무 웃기네. 아. 알았어 그만 웃어. 그니까 그만 웃고 있었어. 뭘 그만 웃고 있었어야. 계속 웃고 있었어. 내가 그만 웃고 있었잖아. 안남도 기사만데. 계속 웃고 있던데. 도대체 가오는 잡지 마시고 사대기 치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끼리 이제 분열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나중에라도 이제 정말 토크하다가 발등에 불 떨어져가지고 이제 사회로 진출해야 될 때 나중에 여러분들끼리 어떤 조소기업 같은 데서 만날 수 있는 어떤 저희가 사회로 진출을 네.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집구석에서 맨날 밥동달만 하는데 에이 아니죠. 집구석에서 부모님 등골에 빨대 꽂고 그렇게 무의도시 가면 매일같이 밥동달만 일삼다가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밖에 나가야 되는 그런 벼랑 끝에 몰린 그런 사회에 진출해야 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되면 이제 정말 그때 현실을 깨닫게 되겠죠. 그때 되면 저도 코트님처럼 살아야죠 뭐. 혹시 직원 안 구하세요? 아 저요? 네 직원은 이제 뭐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뭐 편집률을 잘 하신다면은 제가 직원으로 채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직원에게 하고 세게 당하신 후로는 방에 11명인데 좀 저 포함해서 11명이 좀 조용하네요. 주제거리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근데 진짜 돗자리님 진짜 개족 같은 소리만 하시는 거 좀 역겹네요. 아니 이건 안 거예요. 일자리가 없네 님. 문희님 괴시랄 병을 떨고 있네. 왜 이렇게 화가 솔직히 나 말해서 일자리 구해도 님 같은 새끼 뽑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뽑을 수도 있지 혹시나 물어본 거잖아. 맨날 방구석에서 토크라는 개병신 새끼를 뽑겠냐고요. 솔직히 말해서 겨드러 앉아갖고 코털만 뽑으면서 아니 왜 그러니까 솔직히 뽑겠어요 안 뽑겠어요 님 같은 경우에. 아주 자그마한 자극으로도 서로 아주 열심히 싸우시네요. 이게 남성 호르몬이 너무 넘쳐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새벽 감성이죠 아무래도 또. 예. 일단은 뭐 자아실현이 첫 번째 목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님들 주변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잘 풀린 친구가 무슨 일을 하나요? 토토요. 편의점 알바요. 아프리카 BJ요. 먹방 하던데요? 코트 형. 먹방은 안 하고 저는. 아 그러면 저 고타놀님의 친구분이 BJ 한다고요? 네 BJ 합니다. 밥봉들. 어떤 BJ인데요? 놀방송이에요. 놀방송. 노래방송이요? 아니 근데 놀이요 롤. 아 롤? 네, 롤방송으로 좀 흥했어요? 웬만하면 다 아는데 말하기 좀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은 그분이랑 진짜 뭐 학창시절 때 친구였어요? 아니 성인된 후로 친구 된 거예요. 아 성인되고 나서 네, 네. 어떻게 만났는데요? 알바? 어떻게 만났다
사생활이라서. 아 뭐야 안심하네. 멍청한 새끼. 너무 사생활이라 말하기 좀 그래요. 그게 왜 사생활이에요? 누구라고 밝히지도 않고 특정성이 없는데. 아, 이 새끼 나... 친구 있는 척하네. 멍청한 새끼. 친구도 없으면서 비행시간 새끼. 에휴 저렇게 대가리 속에서 그냥 망상이나 해가지고 뭐가 되려고 그럴까요 우리 고탄울님? 에? 고탄울님 잘하는 게 뭐가 있어요? 고탄울님 이게 잠자는... 잠자는... 너 포트님 방송에 얼굴도 깐 적 있었으나. 어 그래? 왠지 그때 혼자 폭락했더라. 그럼 도짜리님 말씀하신 거예요? 네. 짜리님 목소리 왜 이렇게 거드세요? 싸들이 차올라 병신 같은 게. 진짜 포트방송에서 씨발라나 면접자까지 그러니까 바울을 뒤집어 놓고 싸우고 진짜 두 분 싸우는 거 지겹다. 예? 바울을 오죽할 거냐 이 엄마 뒤집어 놓고 야 진짜 잘 싸운다. 아우도 화를 내지 거울한 새끼나 진짜 이렇게 못해야지 얼굴이 좀 아 정말 그만들 좀 하세요 님들아. 아 왜 자꾸 싸워요. 아 죄송합니다. 진짜 한마디 했다면 그냥 신경 그냥 변신을 해버리네. 아니 그런 에너지 방출을 자기 자신 자기 개발할 때 좀 쓰면 좋을 텐데 남 헐뜯을 때 아주 에너지들이 넘치시네. 이거 말고는 저희가 에너지를 방출할 데가 없어가지고. 고탄호라 근데 너 게시판에 등드름 사진 왜 올린 거야? 제 게시판에 등드름 사진 제가 언제 올렸나요? 아 그 거울 보고 등드름 사진 올렸잖아 이 씨바 발려나. 근거 없는 소리를 하세요? 아 나가자. 아, 자꾸 싸움만 하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라고 하신 거예요? 뭐 하라고 하셨는데 잘 못 들었는데. 네라고 했는데. 아, 네라고 하셨어요? 그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 방장님 혹시 집안에 혹시 자기 방에서 토크온 하시는 거예요? 방에 가구가 많이 없나요? 방이 많이 울리네요. 가구 없는데요. 이사하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아, 이상한지 좀 봤는데. 아니 그 책상도 없고 침대도 없고 완전 골방인 것 같은 느낌이라서.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화장실 같이 이렇게 먹, 좀 울리는 그런 소리가 나죠? 아, 컴퓨터 방에는 컴퓨터랑 책상밖에 없어요. 아 그럼, 방에 그럼 가구가 많이 배치가 안 돼 있나 보네요. 네 컴퓨터 방에는 그런데요. 아 혹시 그 의자에 앉아서 컴퓨터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양반 다리로 밥상 머리에다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하는데요. 아 양반 다리 아니세요 지금? 네 지금 책상에 발을 올리면서 하고 있는데. 아 책상에 그 족발 올려놓으셨다고요? 알겠습니다. 족발이라뇨. 족발 아니에요. 얼마나 다리가 다솜님 날씬한데. 다솜님 날씬하다고요? 네. 웃으실 땐 너무 돼지같이 웃으셔서. 아 근데 뭐 시비 거시는 거예요? 아니요. 예. 근데 노래하는 뭐 코트인데 진짜 뭐 BJ 아니면 아니 따라하는 사람인가? 죄송한데 왜 말을 하면서 뭔가 자꾸 스스로 뭐 취거나 하시는 거예요? 뭐 아니, 취하셨나요? BJ예요? 방금 말씀하실 때도 노래하는 코트 BJ 아니면 BJ인데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무슨 소리예요 이게? 아 됐고요. BJ인지 아닌지만 대답해봐요. 아 제가 BJ인지 아닌지요? 네. 저 BJ 맞습니다. 노래하는 코트 본체가 접니다. 하긴 한물간 BJ를 따라서 한 잠시만요. 왜요? 아직도 아프리카 누가 웃었죠? 아니 코트님 전등님이 지금 방금 빠 계셨는데 조금 유명한 거 좀 따라하시지. 한물간 BJ 목소리 따라하면서 빙의해서 얘기하는 거. 야 노래하는 코트라는 사람을 지칭할 때 네, 코트님 보실 때마다 아니 노래하는 코트라는 사람을 지칭할 없어요. 때 이렇게 한물간이라는 수식어를 앞에 붙인다는 거는 보면서, 굉장히 모멸적이거든요. 자기 인생이 뭔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코트님이 자기 인생 자기가 제가 아니, 제가 한번 말씀 좀 저도 좀 변호를 저도 지금 자기 변호를 하자면 네네네 요즘에 코트 어디 나가면 살쪘다고 조롱당하고 하는데 그걸 또 따라해보겠다고 코트가 아직 부상도 있구나 나는 자 일단은 제가 좀 자기 변호를 좀 하자면 예 다 웃으시면 좀 말씀을 좀 드릴까요? 거의 뭐 자기가 빙의해서 코트 아니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뭐하세요?
본인도 뚱뚱하면서도 우울하다 야 개웃긴다 진짜. 저 일단은 아니, 근데 제가 전등님이 지금 가만히 없어. 계시다가 그냥, 저를 이렇게 공격하셨는데 제가 그러면은 제 자기 변호를 좀 하겠습니다. 자 앞에 아니, 지금 대화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예. 아니, 그 지금 꿀벌님이 말씀하시네요. 예. 재미가 없잖아요 코트님. 제가 우선 일방적으로 까대진 맙시다. 국이 굳이 공공의적 장난감 하나 만들어서 올려가며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우리는 성인인데. 아 진짜 그 꿀벌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 지금 두 명에게 2대1로 지금 거의 완전 집단 린치를 당하고 있는데 하면서 만약에 뭐 게임이라도 자기가 할 거 하잖아. 근데 지분은 아예 말을 안 하고 이제 자기 말만 남의 말도 안 듣는 타입인데 그럼 저도 전등님 소리 끄고 얘기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좀 서로 대화가 돼야죠. 서로 거예요. 대화가 릴레이가 되고 핑퐁이 되려면은 상대방의 말을 듣고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진짜 이거 진짜 정전 읽으시는 것도 아니고 저에게도 저 스스로를 변호할 기회를 주셔야죠. 한번 얘기해 봐요. 자, 말씀을 다시 드려 볼게요. 자, 그 저한 꿀다솜님 방금 털음하신 거예요? 아 근데 웃으실 때 진짜 아 근데 잠시만요. 아 지금 아 내가 그랬잖아 코토님은 제가 이 페이스에 말려들지 않으려면 저도 전등님 소리를 끄겠습니다. 예. 아이 꿀다솜님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웃음소리 돼지 같아요. 예. 아니 어떻게 이런 웃음소리를 가진 분이 본인이 스스로 날씬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전등님 소리는 제가 일단 껐고요. 꿀다솜님이랑 전등님이랑 둘이서 지금 2대1로 무차별 저를 이제 린치하셨거든요. 예? 지금 두 분은 지금 전등님이랑 꿀다솜님 둘이서 그냥 편먹고 제 얘기는 아예 그냥 계속 묵살하시네요. 아이, 말하고 있는데 계속 웃음소리로 끊으시고.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전등님에게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전등님 진짜 소리 키고 다시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 아까랑 똑같은 그런 태도로 일관하신다면은 저도 전등님에게 더 이상은 아 좋습니다. 어, 전등님 내렸네요. 자 일단 꿀다솜님. 제가 꿀다솜님에게 죄송한 건 있어요. 나갔네. 네, 전등 도망갔네요. 꿀다솜님. 제가 꿀다솜님에게 좀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잽을 날렸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갑자기 아군 등장하니까 미친 듯이 쳐오는 거 진짜 너무 아니, 졸렬한 것 같습니다. 아군을 따라가지고 님 진짜 웃기잖아요. 아니 웃겨가지고 웃을 수도 있지 왜 지랄이지? 지랄을 했다고요 제가? 네 지금 지랄 하시는 거잖아요. 꿀다솜님. 네. 자 일단 꿀다솜님이 저에 대한 그런 평가에 대해서는 뭐 사람이 보는 시선이 다 다르니까 예 그렇게 여기겠습니다. 그치만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1700분이 넘 이 씨발 또 트름하네. 아 씨발 아니 뭐 드셨어요? 아 그 뭐 먹었지? 라면 먹었거든요. 아니 그 자꾸 지속적으로 트름을 하시는데 혹시 뭐 고향만두 쳐드셨나요? 아 고향만두는 만두 트름을 계속 하시네. 안 먹고요 비비고 먹어요. 아 비비고 쳐드셨어요. 고향만두 언제적 한물간 만두. 근데 말을 말씀하실 때 꿀다솜님이 이거는 근데 다른 토크온하는 유저들에게도 물어뜯길 그 원인 제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로 말씀하실 때 본인이 본인 말투 어떤지 모르죠. 네. 되게 어눌하게 얘기하면서 네. 그런 톤이 굉장히 좀 사람들이 공격하기 좋은 어떤 수단일 수 있으니까 꿀다솜님에게 좀 더 명확하게 말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이거 제 컨셉인데 왜 그러세요? 원래는 안 그러신다는 건가요? 네 그렇죠. 평소처럼 말씀해보세요. 됐죠? 꿀다솜님. 네. 어? 꿀다솜님에 대해서 어떤 아니 지금 방송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쪽지가 왔는데 이게 뭐예요? 꿀다솜 호짜는 방송에서 공부 눈, 코, 손, 임티, 수딩징 부산 살고 대도 않는 복채비 처받아가면서 타로 봐주는 왁구 개빠운 쉽대진연이라고 이렇게 과거닉 수딩징이라고 하는데 꿀다솜님의 과거가 정말
10배지에 왔고 개빠은 미친년이 복채비 처받아가면서 타로 봐주는 일을 하셨었나요? 아니요. 왜그랬요. 아 그래요? 지금 꿀다솜님의 사진을 보여주겠다고 이렇게 제보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완전 그냥 허구인가요? 뭐 그렇겠죠. 아 타로 볼 줄 모르세요? 타로는 볼 줄 몰라요. 아 목소리 톤에서 굉장히 거짓의 기운이 지금 풍기는데 저 뚱녀 아, 아까 신라면에 이 한물간 아프리카 BJ 꼬투시 강태하네. 진짜 코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진짜요? 어, 반가워. 예. 근데 반말방인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떤 자식이 저한테 없어. 반말을 했는데? 자꾸 반말하는 거야. 누가 제재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방장님? 네, 누구예요, 제재를? 아무리 기존에 들어왔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방에서 어떤 뭐 유대감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왜 처음 보는 사람에게 반말을 합니까? 알겠습니다. 반말. 네, 반말하지 마세요. 남자답게 본인 나와 주세요. 반말하신 분. 제가 뭐 사과 받고 그냥 끝내겠습니다. 다 내릴까요? 코트님. 누구셨죠? 반말하신 분이? 어, 아니요. 저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 혼술방이어서. 다가리님. 아, 저였어요? 다가리님이 아. 반말하셨군요. 아, 죄송합니다. 목소리는 남자다운데 이렇게 하는 짓은 한 남자 그 잡채예요. 진짜예요? 아, 네. 여기 혼술방이니까 조금 유하게 둥글둥글하게 갑시다. 방장님. 기분 나빴으면 미안해요. 방장님. 네. 방장님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예 마음이 넓거든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죠. 잘생기셨잖아요. 형님, 코트 형님. 자 술구님 소리 끄겠습니다. 말 걸지 말아주세요. 술구가 진짜 많이 취해가지고 지금. 아 근데 네. 이 방이 저는 이제 노래 불러주세요만 보고 왔는데 아 뒤에 혼술방이 아, 붙었었군요. 맞아요. 네. 아 방에 좀 주정뱅이 새끼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아 주정뱅이는 한 명밖에 없어요. 나가리 닥치세요, 나가리님. 아 라임 붙이지 마시고요. 아니 아니요 라임이 아니라 다가리님 아가리 닥치셨으면 좋겠어요. 형님 알겠습니다. 아 지금 싸우지 마시고 제가 골 아프니까 지금. 왜 그래? 방장님. 저기 네. 그 남성 호르몬이 넘치다 보니까 저런 씨발 새끼들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어요. 어 욕하지 마세요. 네. 기분이 안 좋아요. 어디 언제 봤다고 이 개새끼가 반말 짓거려. 죽여버릴까 보다 병신 같은 새끼가. 노래하실래요 코트님? 제가 좀 방에서 조금 보다가 좀 네. 대화 좀 하다가 노래하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아, 와가지고 노래하는 게 좀 뭔가 좀 언짢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노래 하고 싶으신 분 계시면 노래 해주세요. 뭐야 누구야 뭐야 어디야? 안녕하세요. 뭐라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방을 계속 인원을 늘리시는 건가요? 아니요 오늘 여덟 명 해놨는데. 진짜 이거. 안녕하세요. 이상한 소리 나는데? 그러니까 누구 뭐 어디야 지금 태풍 불어? 그 지금 아 필승 아이캔두님이네요. 게이지 올라가는 거 보니까 빠르게 좀 잘라주세요. 왜 나 안 올라가지? 미세하게 올라가는 거 봤습니다 제가. 노래 하실래요? 아 잠시만요 조절 좀 할게요 죄송합니다. 오케이 혹시 노래 하실 분? 노래 수영만 하고 뭐 아 노래 하고 있나 뭐 뭐 하나죠. 뭐 하면 되지 노래 남자가 부르는 뭐... 방인데. 꽃 떼세요, 설거님. 근데 이게 약간 사이버 술 먹방 한마디로 준코 갈 돈 없어가지고 친구 없어가지고 다 같이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노래 타운 온 것 같은 찐따들의 노래 타운 정모 현장 같은데요. 좋네요. 예. 에. 그러세요. 그러세요. 아 나 롤하다가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하고 싶은 말은 너네 다 개찐따 비용신이라는 겁니다. 맨날 왜 그래? 이미 기계 불안 나요. 왜 이렇게 하플 됐어?
아, 코트님이. 아니, 코트님, 저 코트님 노래도 되게 좋아하고 팬인데. 아, 찐따라고 하시니까 조금 그렇네요. 근데 원래 저렇게 말씀하시면서 되게, 이렇게 방송 되게, 재밌게 하시잖아요. 원래가 어딨어요. 똑같은 건 똑같은 거지. 못했긴 좀. 아, 뭐 남한테 저렇게 얘기하면 또 좋아 죽는다고. 저는 코트님의 오늘이 지나면 유명인 이 노래를 되게 많이 아, 들었거든요. 많이 겹치네요. 확실히 이제 술 먹방 방들이 대부분 이렇게 주정뱅이 새끼들이 많아가지고 똥오줌을 못 가려요. 눈앞에 예. 보이니까 좀 대가리가 알코올에 절여져가지고. 새끼들은 오늘이 지나면 아 그 노래 아니구요. 아 다른 방 가자. 더럽게 재미없네. 방장님한테 한마디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장님 고민이 뭐죠? 아, 방장님 그냥 여기 채팅에 보내주세요. 또 말씀하시기 좀 힘드실 것 같으니까. 채팅 제가 좀 보겠습니다. 방 좀 그만 여세요, 방장님. 방장님 문 닫아주세요. 아니. 예, 예. 방 비번 걸어주시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아니면은 다 강퇴시켜주세요. 아, 그건 좀 너무 극단적이고요. 저기 22살에 빚 1,100만 원, 재작년에 재수 학원비, 직업 2학년 1학기 휴학, 알바하면서 내년 수능 고민 중 22살.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에 방장님의 비전도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요 일단 이것만 봤을 때 말씀을 좀 드리잖아요. 네네. 지금 토크원 하고 있는 게 너무 좀 상황에 맞지 않는 선택이 아닌가. 아, 그렇죠. 방장님 제가 똑같은 말 했죠. 예. 제가 똑같은 말 했잖아요. 토크원에 들어온 이유는 제 고민보다 좀 더 나은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 하면서 토크원 판 거고요. 토크원을 주로 하지 않습니다. 아 우울하다. 죄송합니다. 나가야겠다. 우울해. 저는 항상 안티 모르고 아 뭐야 아나 이라 씨. 아 누구세요? 아 이제 두 분이서 뭐 다정하게 데이트 중이셨나요? 아니요. 아 진짜 씨발 짜증나네 진짜. 와이나 아니 왜 오자마자 왜 짜증을 호소하세요 씨발. 내가 더 짜증나네. 아니 보통 씨 보통 씨 말 걸지 마세요. 아 저희가 싸웠나요? 그냥 뭐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졌지? 그래? 아니 설마 여기로 피신 온 거였어요 보통이? 아 잠깐만요. 아니, 저희, 아 보통 씨 합의래요. 보통 씨 네. 마지막에 네. 그래도 대화 나눴을 때는 우리 며칠 전에 대화했을 때는 우리 나름대로 우호적인 관계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말 걸지 마세요. 저 노래 랩 한번 해도 되나요, 과장님? 랩 해보세요. 요 오래서 노래하기 맞지 너 지금 나리와 나가기 그 네. 아 저기 보통 씨. 뭐죠 그 태도는? 예? 그 태도는 뭐냐고요? 뭐 학교예요? 태도 가지고 얘기하게. 뭐 좀 껄렁껄렁해졌네요. 호커인데 뭐 태도까지 보여줘야 됩니까? 병신 다 됐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보통 씨 대할 때 아니 언제 뭐 제가 코트님을 아니요 저 굉장히 굉장히 좀 저 좀 무례한 감을 느꼈고 있었나요? 저 진짜 보통 씨 방금 나한테 한 그 태도가 너무 역겹네요 진짜. 잘해줘보면 뭐, 잘해주면 뭐 합니까? 누가 잘해줘? 말 걸지 말란 얘기나 하고 누가 잘해줬죠? 저희 얼마 전에 디스코드에서 예, 대화했을 때 나름대로 우호적인 관계였잖아요. 우호적인 관계였다. 네. 아 뭔가 지금 와서 보니까 아주 그 싸가지가 없네. 아 둘이 나가서 싸우시라고요. 레바는? 엠번방 와가지고 지랄하지 말고. 링크죠. 반장님. 왜? 나 갑자기 어깨 피세요? 뭐 어깨 피는 게 아니라 씨. 오자마자 감정호소 존나 지랄해야 되는데. 알겠어요 방장님 그럼 랩으로 할게요. 링크죠. 어
아니 그냥 지금 아카펠라 랩을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예예예. 예, 예. 아니 이거 들어와요 비트. 이거 보통? 네 내가 봤을 때 저 사람 비트로 안 들어와. 코인스. 코인스 씹. 자 할까요 랩? 네 랩 한번 해보세요. 틀어줘요 비트. 비트 좀. 아니야 님이 비트 트세요 들고 싶으면. 저 새끼 또 네. 쌩쌩쌩 이질할 것 같은데요? 그게 승이 쌩쌩쌩 무슨 모이사 선생님이 뭐래라 분배 될까 분배? 뭐 알아서 하세요. 싸가지가 없냐 못 바꾸게 해놨잖아. 이거 아 바꾸면은 또 지랄할 것 같아서 그래. 이거 먹히면은 이 비트에 랩하면 돼요? 반장님 제가 비트 틀 수 있게 권한 좀 주세요. 아니요 풀게요. 7명인데 네 풀게요 풀게요. 아니, 풀었어요. 이거 죽은 사람 비트 말고 4명밖에 없어. 안 들어온 사람 쳐내 빨리. 아 불랩은 좀 아니죠. 저기 아, 빨리 네. 무료 비트 좀 빨리 틀어주세요. 네 코트님 할지 진짜 많이 없으신가봐요. 아니 씨발 새끼들아 빨리 같이 들어오라고. 아니 광장님 그냥 진행이나 쳐해 미친 자식아. 아니 왓치 4명이잖아 방 7명인데. 아니 제가 좋아하는 비트 틀고 싶어요. 저거 뭐 대놨잖아 왜 이렇게 화를 내. 그러니까 애들한테 들어오라고 하는 거잖아. 뭐 그럴 수 있지. 제가 좋아하는 비트 틀게요. 아니 보통씨 아, 안 들어왔으면 쳐나가 그냥 병신들아 뭐하는 거야. 아,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가고 있어요 잠시만요. 아 보통씨 아 죄송해요. 왜 내가 내줘야 돼 화를 니가 아니 내... 그 랩 하실 거예요 보통씨? 아가 닥치시 못 시작할게요. 오 예 홀리 씨 오 댐 쉣 피카츄 피카츄 이지라 야야 어 사진 봐 씨발 야 back in the old day 내가 돈을 벌 때 건드려 넌 no way 왜냐면 나는 always 항상 걸어갖고 나는 지금 돈 벌 때 그 새끼도 아직까지 구부러진 콧대 같은 거짓말이 나만의 원해 꼬마 새끼 내가 보기 아는 좀 많이 꿈을 꽂아봤자 너 새끼는 줘 제가지 못해 그냥 빨아줘 야 서만이 지금 어디 나는 궁금하지 않지 I don't wanna feeling so high 새끼들은 높아 나는 씨발 바빠 right I don't wanna lie 또 많이 꼬라박아 버려 꼬마 시킨 아직 가만히 있으니 애가 내가 그랬어 like 그랬으니 변신 같은 놈들이 다 그치니 아 다르게 저런 변신해버려 왜 난 내가 어려 그리고 돈을 벌어 지기 발을 펄어 나는 말을 뻗고 니네 엄마까지 팔어 막 뻗어서 마디 너네들은 전부 어려 잠시만요 왜? 잠시만요 니네 엄마까지 팔어란 랩은 좀 가사가 너무 대바라진 호로 자식의 랩인가요? 닥쳐 씨발 새끼야 랩으로 말해 너가 닥쳐 이 개새끼야 미친 새끼야 힙합은 애미애비도 없냐 이 개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야 어디다 대고 씨발 공무력으로 이 새끼야 너무 아파 씨발 새끼야 반박도 못하지 왜냐면 너네 엄마가 밥 아 몇 마디를 하냐 아 그렇네 아 힙합이라는 게 원래 이런 겁니까? 아 몇 마디 왜 이렇게 흥분했어 왜 이렇게 예, 저는 좀 저런 랩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진정 아 진정하고 위로 올라. 야 새벽 5시 저 텐션 와 뭐라 뭐라. 좀 좀 채팅창에 뭐라고요? 아 반장 어망구 뒤졌냐. 좀 뭐예요 저게? 저 강퇴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씩씩거려? 아 뭐 강퇴까지는 아니고. 좀 아니, 저게 어떻게? 알아서 진정 될 겁니다. 저런 친구들 이렇게 막 나쁘게 취급 안 해요. 야 진짜 미친 자식이네 저거. 네. 그럼 진정하면은 채팅 줘 내가 올려줄게. 아니, 진정했어? 진정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진정 됐나 보네. 너무 흥분했어요 DSP님이. 랩방에서 비트가 나오고 있고. 아니 그래도 부모 욕하는 건 좀 아니지. 랩을 해야지 그중에 그냥 말로 끼어들면서 네? 랩으로 말하라고요. 그러니까 랩 가사에 랩하는 건 좋은데 니네 엄마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왜 하면 안 되는데요? 존나 저급해 보여요. 저급해 보여요. 미국 음악만 들어도 마더버퍼 나오는데. 씨발로만 미국 가서 해. 개 새끼야. 미국 힙합, 가서 하라고 이 봉사 새끼야. 외국에서 우리 외국에서 들어온 여기는 건데. 유교 사상이 존재한다고 씨발. 그러면 장난하던가. 내가 네 코트님이세요? 코트님 영상 보니까 지금 블랙러시아 뭐야? 개버리면서 병신 같은 새끼 내로남불 뒤지게 하네 그냥. 제가 언제 랩 안 하니까 씨발 너 때문에 랩을 못 하잖아 지금 개 새끼야. 아 그럼 좀 유행... 돌려서 하든가 랩을 못하잖아 너 새끼 때문에 너가 씨발 아아 해 비트 틀어줘 오 아 이거 틀었던 거 아 다시 틀어 딴 걸로
아 이거 비트코인 플러스니까 근데 채팅창에도 와? 지금 불특정 다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관객들이 네. 1700명의 네. 관객이 있는데 네. 1700명의 관객이 엄지를 거꾸로 지금 내리고 우 이러고 있어요. 아 뭐 어쩌라고 씨발 새끼야. 어 그러면 내 손가락으로 바꿔달라고. 아니 네가 방장 해가지고 랩 평가방으로 바꿔 그럼 내 새끼야. 네 시청자들이 내 랩 별로라고 하던 뭔 상관이고 내가 다 입닥치고 있어야 돼? 아니 잠깐만 너무 싸우는데. 그러니까 너무 지금 공격적인 성향이. 왜 이렇게 예민해? 동아리 비트 제가 좋아하는 거 좀 바꾸세요. 진정제를 좀 투여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눈깔 돌아갔어 한마디에. 그러니까요. 왜 갤버품 들고 싸우려해? 자 여기다가 랩하면 내가 인정해줄게. 어 귀엽다. 야. don't wanna go back. I don't wanna lie in my mind. Wanna see my no shaking. So many girl, so many bob, so many hump. I'm not enough girl. But I go up, do my girl. 나는 존나 돈에 벌어. 가꾸어도 이런저런 말들이 너무나 많아. 내가 심각 like a mother. 아 씨발 왜 개새끼야 모르겠으면 천하가 씨발로만 뒤질래? 아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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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 몰라 씨발 새끼 아니 뭐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게 스크램블 못 마는 누구 엄마라고? 원발 한다니까 씨발 왜 지랄이 아니 누구 너 엄마가 왜 아니, 당장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잠깐만 비트 끄고 비트 끄고 말씀 딱 드릴게요. 야 폭력 시위 하지 아니, 마라. 아니 채팅창에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거 딕션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건데 힙합 중심 이게 아니잖아. 노래하는 코트 방구 재미 노래하는 코트 콧물 재미 노래하는 코트 방구 재미 또 랩하면 또 현창 오나 보네. 일단 저분은 탈락이에요 힙합적인 태도에서 봤을 때. 예. 자기야 요즘 힙합의 그 저런 성향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신태일이네요. 저게 뭡니까? 예. 밑도 끝도 없이. 힙합 아닌데 너무 진지한데? 아니 그게 아니라 밑도 끝도 없이 지금 랩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 하는지 하나도 했어? 모르겠어요라는 게 이제 딕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아 뭐 내 딕션에 대해서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나에 대해서 지적하지 마.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랩으로 풀 수 있는데 개새끼 갑자기 엄마가 스크램블을 하느니 마느니 개새끼가. 니네 엄마는 뭐 스크램블 장인이요? 싸가지 없는 새끼가 어디 씨발 힙합 한다고 모든 게 그냥 뭐 힙합이 무슨 뭐 어? 마패냐?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가 어디 자꾸 부모를 들이대? 나 반장아 진짜 미안한데 너 씨 뭐 코트 팬이야? 아니 미안한 게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싫어하는데? 아니라 설득력이 아, 없잖아 니가 아니 객관적으로 보는 거야 아니 근데 아니, 객관적인 엄마, 게 아니라 엄마 드립은 좀 심했잖아 아 제가 방금 나한테 우리 엄마 스크램블 장이냐 이런 거 안 심해? 아니 너가 먼저 했잖아 니가 먼저 했으니까 내가 그걸 역지사지로 너에게 대입시킨 거잖아 멍청한 야, 자식아 나수에게 이 새끼 뭐 씨발 뭐 지가 뭐 명예 흑인이야 뭐 스크램블이 왜 나는지 알려줄게 내가 랩중에는 뭐 아 좀 들어 싫어 이 개새끼야 아 씨발 좋다 이 새끼 뭐 씨발 지가 하려면서 왔어? 야 이 개새끼야 누구는 욕 못하는 줄 알아? 꼬마야? 아가야 아가야 빠긴 지금? 야 정자야 정자야 빨리 꼬맹아 야 경둥아 얘기할게 형이 너가 랩을 하는 건 야, 좋아 야, 네가 반장 파면 안 되냐? 아 네가 방 파줘 그냥 방 병신 같네 그냥 네가 병신 같네 내가 어떻게 병신 같은 거야 랩방에서 랩해야 돼 야 이 새끼야 네 랩 가사 네 랩 가사 전달력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저 사람이 욕하면서 그랬어? 근데 갑자기 남의 엄마 그 음식 실력을 갖다 네가 언급해? 싸가지 없는 새끼가 지랄하네 내가 랩을 했어 후라이팬으로 가사 띄워주세요 뭐라는지 모르겠어 병신 양은냄비 같은 새끼 개버러지 새끼 잘 들리잖아요. 어디 씨발로만 남의 그 부모님을 언급해 이 개새끼야 아니 애초에 프리스타일 사이퍼 프리스타일 방에서 원래라는 게 어딨어 이 개새끼야 네가 뭐 할리베스 태어났어? 성격이야. 아니 사이퍼 프리스타일 퓨어에서 어떻게 가사를 띄워놔 아니 그러니까 네가 뭐 명예 흑인이냐고 씨발아 네 뒷주머니에 지금 글럭 권총 들었어? 형님 아니잖아 그럼 아갈팍 닥쳐 아 좀 닥쳐 꼬마야 좀 대한민국에 태어나가지고 된장국 처먹고 자란 새끼가 어디 씨발 랩방에서 네 랩을 보여주는 건 좋다 이거야 새끼야, 그만 보내. 근데 그거 갖다가 병신 새끼야 왜 남의 부모님 스크램블 실력을 언급을 해 이 개새끼야 남의 부모님이 계란을 태워먹건 어쨌건 개새끼야 병신 새끼야 버러지 같은 새끼야 남의 집 부모님 언급하기 전에 너부터 랩을 똑바로 하고 니부터 태도를 똑바로 하란 말이야 어느 래퍼가 지금 너처럼 행동을 해
저또 모르는 래퍼가 IMG에서 그렇게 해? 아니 어디서 해? 미친놈아. 어? 센스가 그렇게? 어떻게 해 미친놈아. 이 병신아 새끼가. 아니, 아니 태도도 똑바로 장착이 안 된 놈이 지금 와 가지고 지 공격적인 성향만 들어. 이 새끼 아까 네가 뭐 블리다드 레스 네가 블리 바스타드야? 아니 뭐야 네가 뭐 블리 바스타드냐고. 응이야 너 뭐야? 네가 용병호야? 아니 왜 둘이 서로 호소만 존나 하세요? 아니요 석인아 아 그러면 아니, 내가 했다, 얘기를 응애. 할게요 내가 얘기를 할게요 마치도 안 들어왔어 DSP 잠깐 진정제 좀 놔주세요 아 진짜 소통이 좋고 아 방금 전까지 욕 뒤지게 해놓고 DSP 진정제예요. 진정제 좀 놔주세요 예 와 야 네가 랩을 하는 건 좋아 근데 그냥 관심을 받고 싶으면 씨발라마 그냥 딴방 가서 받아 왜 코트 왔다고 씨발 아 존나 위험 나 아까부터 나와 존나 내리고 나이 대해서 뭔가 좀 약간 그 저 억하심정이 좀 있네 피의식 있네 억하 억하가 아니라 네가 계속 욕 존나 박잖아 랩방에서 내가 해달라는 게 잘못된 거야? 게 아니라... 그리고 애초에 코트야 네가 자, 모를 수 있어 이해할게 전에 아니, 이해한다고 그 얘기를 위에서 했잖아. 위에서 지금 말했잖아 비트 틀지 마 제발 비트 틀지 마세요 비트 꺼보세요 아, 일단은 랩하는데 정리를 상황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아 만약에 님이 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걷다 대고 아 뭐라는 거야 모르겠네 아니죠 아니죠 가사 띄워주세요 이러면 네 기분 좋아? 아니죠 저게 기분 나쁘라고 한 얘기입니까? 봐봐요 기분 나쁘라고 한 얘기 보세요 봐봐 응애라는 사람이 뭐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유유 이랬잖아 근데 이거 가자 보자마자 네가 갑자기 급발진하면서 엄마 욕을 한다? 이거는 너한테 그냥 바람 살짝 불었는데 거기다 너는 그냥 파운딩 펀치를 꼽은 격이잖아 이 병신 같은 새끼야 이거에 대해서 네가 이해를 하라고 근데 논리가 세긴 한데 어? 반박 하나 해도 돼요? 논리 펼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사실 반박 하나 해도 돼요 그러면? 뭐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반박해도 그냥... 되냐고요 묻잖아요 코트님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반박하세요 지금 왓치투게더 6명이죠 안 들어 6명이죠. 소리 끌 거야 개새끼야 벌레 같은 새끼야 이거 완전히 그냥 사냥개 같은 새끼네 미친 광경병 걸린 같은 새끼 광경병 걸렸나 병샷 새끼 아 근데 웃기긴 아 이거 솔직한 말해서 네가 랩을 발음을 똑바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지 병샷 새끼야 네가 녹음해서 들어봐 녹음해서 들려줄까? 이 새끼는 전혀 집에서 홈레코딩 같은 걸 안 하나봐 아 관리 운운할 거면 네가 방파석 해 씨발놈아 왜 자꾸 나 그래 흑인꼬마님이 아주 말 잘했는데 전 저 새끼 소리 껐어요 듣기 싫어가지고 왜 이렇게 나한테 다 때를 들이대는 거야 그러니까 딜리버리 존나 구린 새끼가 겨들어와가지고 뭔 랩을 하겠다고 나 처음에 나가면 안 돼요? 아니 나는 그냥 재미로 파온 거야 미친 새끼야 그래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씨발 운운하는 그래 그럼 네가 방을 봐 DSP야 엄마 운운하는 병신 보여지 새끼야 흑인꼬마님 왜 뭐지요? 아주 랩 잘했어요 방금 그게 진짜 좋은데요? 저 새끼 했던 랩보다 더 좋았는데요? 아유, 네 가슴에 울림이 있네요 미쳤다 DSP 제가 바로 소리 켜볼게요 빵에서 랩하자는 게 아 듣기 싫어 아니 그게 방금. 아니라 엄마를 왜 운운하냐고 그래 꼬빨아지 끼는 건 너잖아 이 씨발 네가 뭐 박역교세요 개새끼 아래서 태어났냐? 이 개새끼가 자꾸 남의 부모님 언급을 해 빙신한 새끼가 와 저렇게 병신이니 개새끼니 욕하는 건 씨발 저도 상관없고 내가 상관없지 한 번 한 거 그렇게 잘못된 거야? 그럼 씨발 엄한 거 개쥐진 새끼 어? 그럼 사과를 하세요 저한테 어? 좋다 형이 씨발 새 안 되겠다 이 새끼 소리 꺼야겠다 아 답답하다 반장님 야 순수하게 피드백을 한 거잖아 저 사람은 그래 순수 피드백이지 저게 뭐 발음이 구리다고 해가지고 너를 비둘림했어 뭐랬어 안 들어왔잖아 아까 병신 같은 엄한 거 개쳐지는 새끼야 병신아. 흑인 꼬마님 네? 잠깐 좀 내리고 좀 잠깐 아, 저 친구 사운드 겹쳐요 씨발 잠깐 교화를 잠깐 시키는 거 어떨까요? 나 DSP 안 닥치면 내린다 또 어. 개지졌네 개병신 같은 와 이 새끼 잠깐만 지금 책상 내리친 거예요? 아 자자자자자자 지금 책상 내리쳤어요 저 새끼? 뭐 어쩌라고 너가 엄마 거 내려쳐줘요? 씨발 이 새끼야? 와 아, 기분 개족대하네 진짜 아 이 새끼 진짜 전투적인 거 아니야 사이아인 그 잡채네 야 무서워 씨발아 안 되겠다 야 맞짱 뜰래? 아 뜨던가 씨발 새끼야 병신아 새끼 뒤질래 너? 근데 너 어, 인스타그램 하냐? 엄마 거 개지 알았어 너 인스타그램 하냐? 못하지 못가지 병신 말도 못한 새끼 개새끼 네. 사운드 클라우드도 그러면... 없는데 개새끼 인스타도 없네 개병신새끼 와 저 개 미친 새끼 진짜 씨바 어망고 꺼져 곰 녹음기로 녹음이나 쳐해 병신새끼야 방구석에서 그냥 래퍼에게 끝나 키워 미친놈이 계속 부모님만 계속 언급하네 니도 아까다 이런 새끼들일수록 어머니한테 사랑을 못 받은 새끼의 확률이 높다 인정? 팩트죠? 죄송합니다 인정받고 개추주세요 와 야 진짜 이런 새끼들이 진짜 그 사회에 어떻게 보면 암덩어리야 아니 누구 어떤 새끼가 이 새끼한테 랩을 알려준 거야? 개씹 돼지 새끼 니 어떤 몸에 새끼가 진짜 이 새끼 아니 어디서 어떤 새끼가 이 새끼한테 힙합을 알려준 거지? 힙합이 아주 잘못된 해석의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힙합 정신이 저러겠어요. 와 진짜 좋다. 만약에 그게. 내가 이 센스였잖아요? 이 새끼 진짜 구라한 치고 진짜 싸대기 존나 때렸을 것 같아. 거짓말 아니라 박치겠을 것 같아. 이 새끼 입에 주둥아리에 마이크 피 흘리겠죠? 예 앞니 뽑아지겠죠? 과거 미성년자 강강들 웨슨 발작 미친 소리 하는 거 봐 병신 새끼. 아니 얼마나 너 개또라이 새끼네 저거. 뭐 미성년자 강강? 근데 이게 다 호미 잘못이긴 해. 그건 맞아. 이거는 저 보통이 잘못이긴 하네요. 왜요? 왜냐하면 너 때문에 이제 코트님이 엮이셨고. 그렇지. 이제 코트님이 엮이니까 이제 다른 새끼들도 무르르 몰려오다가 이렇게 형성이 된 거야 씨발 싸움. 아니 이거 랩방에 우리 두 명 있었잖아 방정아. 그래. 내가 둘이 있었는데 코트님이 올 거라는 생각을 했겠냐 내가. 아니 내가 들을 수도 있지. 근데 너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잖아 도코원에서. 아. 항시 조심했어야지. 그러니까 근데 진짜 오랜만에 봤는데 너무 싸가지 없는 태도로 일관해가지고 나 지금 좀 놀랬습니다. 아니 두 분이서 오자마자 감정호소 하시는 거 좀 조카 같긴 했어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아니 말하니까 뭐 보통 씨 하니까 네. 말 걸지 마세요. 너무 싸가지 없게 말을 해가지고 저 친구 굉장히 존중했거든요. 싸가지가 없다? 예 싸가지 없었잖아요. 싸가지가 누가 없는 걸까? 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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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싸가지 없는 게 난가? 예, 너예요. 공감할 수가 없는데. 공감할 수가 없. 죄송합니다. 종아프나이입니다. 키키우 코트형 하트. 아 그래요? 아 500개 팬가에 감사합니다. 그러게 좀 많이 아파 보이네. 그러니까 DSP는 내가 봤을 때 그 좀 강량 약간 그 분조장 같은 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안 맞아서 그러는 것 같아요. 예, 맞으면은 조금 좋아질 텐데 안 쳐맞아서 그래. 안 쳐맞아서. 때릴 사람이 없었죠. 야, 싸가지 없는 코트를 존나 때리자. 싸가지 없는 코트를 존나 때리자. 예. 아. 왜 계속 안 해요, 랩을? 아, 창피해서요. 넌 진짜 힙합으로 진짜 하면 안 되겠다. 싸가지 고민이야. 없는 코트를 존나 때리자. 무슨 국어책 있냐? 그런데? 야, 자기 목소리 귀여운 거 알고 나대는 건가? 예? 아니, 방장 저게 귀여워요? 제가 나댔나요? 좀 설쳤긴 했어요. 네, 나댔나요? 네. 그래요? 네. 네. 저는 저 친구 잘 좀 요즘 잘 안 보이고 하길래 아, 좀 보고 싶으셨나요? 아니요, 아니요. 사회로 이렇게 또 시작됐노. 나간 줄 알았는데 네. 아니 뭐가 또 시작돼. 나는 아, 저 친구의 성공을 기원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밥을 먹었는데 팔다리는 날씬하고 뱃살만 툭 튀어나와 있잖아. 제가 초코국 차듯이 한번 차보고 싶네요. 빵. 잘하네요. 그런데 어쩌지? 3kg 빠져서 107kg가 됐네. 좀 있으면 나갔... 몸무게 두 자릿수 되겠네. 빵 치고 나갔잖아요. 이런 개새끼 나갔네. 예, 제 DSP 자식 소리 켜도 되나요? 저 새끼 지금 말 안 하고 있나요? 예, 네, 말 안 하죠. 좀 진정제 투약 좀 제가 제대로 먹여가지고. 와, 나 진짜 이런 새끼 그냥 하, 저 방송 아니었으면 죽여버렸을 텐데. 방송에도 죽이셨어야죠. 아니죠. 방송하면 제약이 있죠. 제 입에 좀 제갈이 물려지기 때문에. 아, 행동 제약이 걸리나요? 예, 맞아요. 제가 그러면은 방송에서 시청자분들이 안 듣게 하노 저기 방송에서 마이크 송출 안 되고 여기서 마이크 송출 되게 해가지고 저 새끼 좀 해볼까요? 어,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예, 예, 복수 좀 예. 해줘요. 아니요, 안 할래요. 그냥 제가 저도 이제 아... 나이가 있기 때문에 저런 새끼를 그냥 무시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선배님. 예, 예, 예. 아.